그 시청자분들도 뭐 환절기 때 감기 꼭 조심하세요. 네, 따뜻한 거 많이 드시고 비타민 잘 챙겨 드시고. 일단은 리니지2M 그 관계자분들이 혹시나 제 방송을 꼭 보신다면 하이드를 꼭 패치해 주세요. 하이드 이거 밸런스 존망 게임입니다 지금. 아니 솔직하게 업데이트를 했으면 게임 내에서 업데이트를 해야지. 씨발 패키지랑 갖다가 제작 뽑기 업데이트라는 게 말이나 됩니까 지금? 네? 아 나오는 것도 좋은데 게임 업데이트를 같이 해야 될거 아니야. 이거는 지금 우리 열에 뭐 만더형이나 뭐 사실 카즈야형도 단검이지만은 네, 두분다 동의하는 부분이에요. 메인도 다 단검이지만 진짜 이게 하이드가 지금 가장 지금 시급해요 패치가. 진짜 저거 하이드는 제가 단검이 없어가지고 하는 말들이 아니라 이미 공성에서 자체도 하이드로 성을 먹었을 때부터 이미 저는 느꼈어요. 솔직히 하이드는 패치가 돼야 그리고 공성 안에서는 하이드를 못 쓰게 해야 됩니다. 지금 현 상황에서는 뭐 디텍션이라든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하이드라는 게 여러분들 프레이라고 보시면 돼요. 프레이인데 캐릭터가 안 보여. 근데 영웅 스킬이잖아. 무적 스킬에다가 쿨타임이 여러분들 6, 7초입니다. 이거는 전반적으로 진짜 밸런스가 안 맞는다는 거죠. 말도 안 돼. 왜냐면 하이드를 썼을 때 상대를 하이드를 베낄 수 있는 어떠한 스킬도 없잖아요, 사실적으로. 아, 쿨타임을 늘리든가, 광역을 쳐맞든가 하든가, 뭐 디텍션이 있다거나. 에? 뭔가 제재할 수 있는 어떠한 뭔가 그게 필요한데 아무 그냥 무적이야. 그리고 쿨타임이 6초야. 따지고 보면은 6초마다 캐릭터가 안 보이고 계속적으로 무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클래스가 어딨어? 말이 안 되는 거지. 맞잖아요, 여러분들. 어떠한 리니지 2임을 떠나서 어떠한 게임이든 캐릭터가 사라지고 6초마다 무적이 되는 게임은 여러분들 어느 게임을 가도 없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지. 정말 이런 식의 운영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안타까움을 진짜 표하고 싶습니다, NC분들. 고쳐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고 NC분들이 내일 그 출근하셔가지고 예 물론 뭐 공부도 많이 하셔가지고 예 학사모도 쓰시고 대기업에 취직하셔갖고 연봉도 많이 받으시고 그 받으시는 그 급여로 대가리를 좀잘 쓰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제가 이그 박시정님 후원 뭐 5,000원 NC에 진짜 감사합니다. 뭐 이사급이었으면은 오랜만에 저한테 받는 진짜 이렇게 인증님 만든 사람은 멋지네요. 빠딱 바로 맞았습니다. 예 정말 농담 아니고 그렇게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이 게임을 갖다가 몇십 년 동안 만드신 분들께서 그 대가리로 갔다가 이런 플랜을 짠다는 거는 정말, 진짜 뺨 싸대기를 맞아도 그 사람은 억울할 게 없습니다. 예, 여기까지만 말씀할게요. 예. 제가 뭐 NC가 싫어서 하는 말도 아니고, 저도 NC를 하는 유저로서 여러분들 좋은 방향으로 할수 있게끔, 예, 유저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여러분을 대표로 여러분들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냥 NC 그 대표님들, 예, 저한테 메일 한번 주세요. 진짜 비밀리에, 예? 강남 가갖고 술 한잔 먹으면서 비즈니스적인 걸로 숙제 안 주셔도 되니까 예, 깔끔하게 이런 게임성 지향에 대해서 한번 얘기 한번 하려니까 물론 뭐 회사 입장에서 리스크 하겠죠. 뭐 BJ를 뭐 만나 주기나 하겠습니까? 예? 접대 한번 하려니까 아, 술 한잔 먹읍시다. 예? 한잔 먹을 때 됐잖아. 맞잖아.